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? 김영준의 뉴스파이크입니다. 요새요, 정치 뉴스를 보면 놀이동산의 범퍼카가 생각납니다. 이름하여 밥그릇 범퍼카!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다 들이받습니다. 그냥 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편이 어딨어? 공천 주는 사람이 내 편이지. 이들에게 선택지는 세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당, 야당, 과당.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? 공천 과당만 피할 수 있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보인다고요. 네. 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. 2월 26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